제2회 호법 꽃축제, 호법을 걷고 담고 그리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뜻깊은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걷기 대회 잘하고 오셨나요? 네, 정말 생기가 발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막식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 호법면은 아름다운 자연과 고품질의 쌀, 하회의 고장으로서 또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고 곳입니다. 호보의 노래인 에이 야호야 노래를 가수 권미희님께서 먼저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이 야호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야호야, 에이 야호야, 우리들의 사랑은 피어난다. 옆머리 앞산머리 붉은 해가 떠오르며 북한천 섬유자랑 내 고향 호법에는 임금 맺힌 선비로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지. 개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원호 호법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의 개막 선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법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원호입니다. 찾고 싶은 고향, 살고 싶은 호보, 제2회 호법꽃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가장 먼저 김경희 이천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송석준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천시의회 김하식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걷기대회 참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의회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박노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화훼협회 임윤택 협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화훼협회 이철호 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법파출소 최두열 파출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범농협 권혁준 조합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회 호범꽃축제 추진위원회 정홍정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선선한 가을 날씨에 제2회 호복꽃 축제를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을은 만물이 결실을 맺고 자연이 더욱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고 그 속에서 지역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축제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까지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축제의 탄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축제 준비 과정에서 무던히도 애써주신 호법면 복지센터, 호법의 주요 사회단체, 그리고 호법꽃추진위원회 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가 가능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축제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호법꽃 축제를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은 올해 2회 꽃축제에는 두 개의 꽃밭을 새로이 조성하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제2회를 맞이한 호복꽃축제는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이 축제가 여러분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축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분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꽃의 날이에요. 아침에 8시에 또 꽃길을 걸으면서 걷기 대회를 하고 지금 다시 꽃축제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1회였었고 이제 올해가 2회인데 이 축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 꽃축제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을 비롯한 또 기관 사회단체 단체장님들 그리고 호흡면민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가. 제가 꽃길을 걸으면서도 느낀 건데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양쪽 가는 길을 돌아오는 길까지 완벽하게 이번에 준비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웠죠. 올해는 뭐 엄청 더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가을의 정취가 묻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게 꽃축제이다 보니까 전국화해협회 우리 임육택 회장님도 오시고 또 제가 저랑 같이 행안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런 국장님이 여기 동산일이 출신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고향에 꽃축제에 와주셨는데 엄청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꽃축제를 하지만은 오늘 내일 또 폐축제도 해요. 폐축제가 예스파크에서 내일까지 하니까 오늘은 꽃축제 즐기시고 내일은 또 폐축제도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천의 대표 축제죠. 우리 쌀축제를 합니다. 쌀축제를 하면은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그때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또 맛도 느끼시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꽃과 함께 호흡은 원래 저는 늘 호흡에 올 때마다 호흡이 마치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이렇게 늘 마음도 풍성하고 이게 주민들이나 이 기관 사회단체님들이 저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마음도 풍성하고 또 여기 자연과 이런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호법이 아마 우리 이천에서도 호법이 상당히 발전할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꽃과 함께 즐거운 가을 정치 맛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름답지요? 예, 날씨도 아름답고 또 우리 꽃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표정들 한 분 한 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예, 우리 호법은 이천의 자랑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고장 이천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10대 도시의 핵심 도시로 우리 이천시가 꼽혔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호법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도 인정 많고 또 우리 복하천의 본고장 아닙니까? 예, 마장면에서 발원한 복하천의 본류 그리고 또 마옥산에서 발원한 온두천이 주미리에서 하나로 만나서 이제 젖과 끓이 흐르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을 얘기하지만 바로 이천이야말로 이 복가천이 오르는 이천이야말로 임금님께서 우리 진상미도 생산하면서 가장 살기 좋고 경관 좋고 물 좋은 곳이 우리 이천인데 그 중에 중심이 호법 아니겠습니까? 예, 호법은 정목회가 있어서 이렇게 선후배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도 잘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꽃축제도 아마 각 기관단체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현호 우리 추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두 번째 꽃축제를 성대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정홍전 당시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예, 뜻을 모아서 우리 꽃축제가 이천시에 그동안에 봄서부터 초겨울까지 예, 우리 산수유, 도자기, 복숭아, 쌀, 인삼축제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이천을 대표로 하는 대표축제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올해 유난히 폭염으로 힘들어서 잘 가꾸는 코스모스가 한때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또 열정으로 다시 또 활기를 띠고 다시 또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에는 칸나의 아름다운 색상에 다양한 칸나 꽃들이 활짝 핀 모습이 아주 최고의 꽃축제를 빛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바로 우리 호법은 이 과거에는 또 쌀로 유명했지만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훼농가들이 예, 대거 입주하면서 우리 이민택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실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은 꽃의 고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살리고 또 호법 우리 면민들의 아름다운 또 인정이 또 열정이 모아져서 우리 이제 이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꽃축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행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예, 걷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마시고 또 다양한 또 즐길거리 즐기시면서 오늘 축제의 고장 이천의 새로운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호법 꽃축제를 여러분들 한껏 즐기십시오. 내년에는 더 큰 풍성한 축제가 될 기원 드리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에이야 호야라는 정말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또 우리 호법 면민들의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또 노래로 새롭게 만드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에이야 호야와 함께 또 꽃축제가 더욱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멋진 또 꽃같이 아름다운 날들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호법 제2의 그 꽃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려 고생하신 우리 이원호 그 회장님과 관계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 좋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그 임진모 시의원님 그런 많은 내외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호법 그 꽃축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호법면이 다시 한번 더 멋지게 그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는 그런 축제로 크게 커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그 주민들 우리 그 관광객 여러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멋진 행사 즐기시고요. 오늘 그 마음껏 꽃 향기를 맡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 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자리는 이천시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박명석 의장님께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거나 문화교류 차원에서 우리 해외 우호도시를 지금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가득 향기 가득한 9월 좋은 날에 제2의 호법 꽃축제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많은 노력하신 이원호 호법 꽃축제 추진위원장님과 또 송시훈 호법위원장님 그리고 호법 많은 기관단체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회를 맞는
호법꽃축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그리고 먹거리 등 호법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이 신나게 즐길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근심 걱정을 잠시 잊으시고 호법만의 낭만적인 경치와 함께 준비된 많은 것들을 즐기시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호법꽃축제 주제인 호법을 걷고 담고 그리다처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호법의 자연과 함께 걷고 마음에 담으시고 또 좋은 추억을 그리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호법꽃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전에 감사패 낭독하겠습니다. 네, 서로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패 제1호, 제1회 호박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홍전. 귀하는 찾고 싶은 고향, 살고 싶은 호법을 구현하고자 만들고 있는 호법 복화천 숲길, 꽃길 기반 조성과 호법꽃축제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한 뜻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24년 9월 28일 제2회 호법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원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함께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패를 수상하신 정홍전 제1회 호법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712번. 712번.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나오셔서요. 전달 받고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하고. 251번. 251번, 예, 나오시고 계십니다.